아침 1년간의 야구 생활 가운데 정말 뭐 이거 세계적인 기록, 이건 좀 잊을 수 없는 영광의 기록이죠? 저도 치면서 놀랬고 네. 야구 선수가 9경기 연속 홈런 친다는 게 솔직히 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쳤나 싶을 정도로 세계 최초잖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네. 그때가 2010년도였죠? 네네. 정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스포츠 뉴스 메인에 이대호 선수가 무조건 매일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뭐 스포츠 신문도 그렇지만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네. 제가 9경기 쳤을 때는 뭐 9시 뉴스에도 나왔다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 대기록의 순간을 영상으로 보시죠. 이것도 뭐 시원하게 예. 와. 세계 홈런 역사. 김투수 김이거를 와. 큼지막한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38호이자 9경기 연속 홈런. 제가 매일이 가서 이렇게 9개 홈런 칠 수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연속으로 9개 쳤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는 기쁜 거고 뭐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 때의 모습을 보니까 이때 영해 영해. 영해. 정말 영광이에요. 네. 10년 전에 아니 2010년도는 정말 이대호 선수에게 의미 있는 해였던 것이요. 그 당시 출루율, 홈런, 안타 타율, 타점, 득점, 장타율까지 보면서 타격 7관왕 타격 7관왕 했습니다. 7관왕. 예.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이게 저기 29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 아닙니까? 네. 진짜 대기록이다. 이대호의 방망이가 또 한 번 불을 뿜습니다. 이대호가 세계 홈런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입니다. 지금 보면 놀라운데요. 할 때 당시에는 제가 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뭐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수에서 타자로 변신을 했고 승승장구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얻게 됐는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도전을 합니다. 이대호 선수의 인생 2회차 도전은요. 100억을 버리고 일본 야구에 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때 이 100억이라는 액수는 그렇죠. FA. 네, FA를 신청했을 때 아. 네. 이제 한국 이제 롯데라는 팀에서 100억을 이제 제시를 했었죠. 와. 네. 그 큰 돈을 포기하고 일본 야구에 도전을 해야겠다고 한 어떤 큰 결심 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좀 저희 한국 야구보다 좀 더 강한 팀들이 있고 강한 투수가 있는 일본 야구를 도전하고 싶었고 뭐 금액도 일본에서도 좋은 대우를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한국인 최초 일본 시리즈 MVP. 야, 예. 또 역사를 쓰네요. 이게 첫 해는 아니었죠? 네, 한 일본 진주 4년 만에 MVP를 받았었고 네. 저도 그때가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또 재팬 시리즈를 해가지고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한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때. 네. 진짜 감동이었어요. 네, 최초니까 또 예. 우승 트로피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있어요? 이렇게 트로피 트로피로 방이 있네요. 제 상패방. 오. 와. 상패방. 트로피방. 와. 저것도 아내가 다 정리를 해서 이사하면서 저렇게 좀 크게 꾸며줬어요. 장도 다 이렇게 짜서. 와. 저 가운데 진짜 하나를 꼽으라 했을 때는 이대호 선수는 어떤 트로피를 꼽으시겠어요? 와. 저는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올림픽 금메달 뽑죠. 올림픽 금메달을 제일 먼저 뽑고 예. 상을 뽑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재팬 시리즈 MVP가 제일 크죠. 와. 이렇게 화려한 30년의 역사가 지금 저 방 안에 한가득 있습니다. 뭔가 보니까요, 저는 뭉클해져요. 얼마나 수많은 노력 가운데 저게 탄생한 거 아니에요. 뭔가 뭉클하다. 예. 일본에서 우승 트로피를 올리자마자 바로 메이저리그. 예. 이때는 사실 이대호 선수 뭐 일거수 일투족이 다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시애틀에 가실 때. 근데 그 계약도 이런 계약이라더라 저런 계약이라더라 뭐 이거 좀 아쉬운데 그래도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많았었죠. 네. 스플릿 계약을 하시는 바람에. 스플릿 계약을 하고 갔죠. 네. 네. 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싶었어요. 한국 야구에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일본 야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했으니까 그냥 미국에서
이대호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된다 안 된다를 한번 부딪혀 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이 거의 귀에 안 들어왔었죠. 그냥 멋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 브란드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성적을 거뒀습니다. 104경기에 출전을 해서 안타를 74개, 홈런 14개, 49타점을 올렸죠. 심지어 이 텍사스 레인저스 경기에서 연장 10회 말 2사 1루에 끝내기 투런을 날리면서 시애틀 구단 역사상 최초의 신타자 대타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까지 됐습니다.